자, 객관식 기술입니다. 찍기 특강입니다. 객관식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학문과 클라스. 이론이 어느 정도 배경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 문제는 찍기 특강 요 기술이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다섯 가지. 부정형 문장은 무조건 의심해라. 두 번째, 단정적인 단어가 들어갈 때는 함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맞는 문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항상 언제나가 맞는 문제면 요거 점검해 주시고, 박스형 문제, 제거형 문제는 완전히 주는 문제다. 낯선 지문, 처음 보는 듯한 지문은 못해라. 스킵, 세모치고 건너뛰기. 낯선 문제도 세모치고 더 이상 째려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찍는 것도 실력이다. 찍는 것은 기술이다. 부정형 문장은 무조건 의심해라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학원하고 있을 때 학원생 하나가 두 달이면 중개사가 되는 줄 알고 완전히 공인자 시험을 무시하고 공부하러 와요. 근데 이분 이제 원서를 2차까지 다 냈으니까 시험장 들어가면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원장님, 공법은 뭐 찍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이분한테 그냥 부정형이나 찍고 오세요. 부정형이나 찍고 오는데 이분이 시험 보고 와서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공법 27개 맞았다고. 아니, 공법 수업을 그것도 4시간 들은 사람이 무슨 27개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27개를 맞아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찍기를 연구합니다. 법률 규정은, 자, 법률 규정은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부정형이요? 긍정형이요? 긍정형이란 거죠. 이 긍정형 문장이 95%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아니한다, 없다. 이런 부정형 문장 있죠? 이게 옳을 것은 옳은 문장의 확률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도, 자, 우리 뭐뭐 하면 뭐뭐 한다는 거의 옳은 문장일 거고,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 거의 틀린 문장일 거란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3번 거시기, 4번 거시기, 5번 거시기. 다음 중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하면 1, 2번 이거 대답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대부분 문장이 긍정형이니까 부정형 문장은 거의 틀린 문장이겠죠. 그때 문제도 읽지 않고 막 찍고 오는데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될 상황이다. 하나는 부정, 긍정, 하나는 부정이다. 이때 문제가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다고요? 옳은 것은 하면은 1번이 정답일 확률은 몇 프로대란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도 95% 확률을 가지고 찍는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다음 중 틀린 것은 하고 나왔어요. 아, 지금 우리는 3번, 4번, 5번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1번하고 2번이 거시기 하단 말입니다. 그때 1, 2번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될 상황일 때 틀린 것은 하면 몇 번을 찍으란 거예요? 2번. 이게 정답일 확률이 몇 프로란 거예요? 95%. 이게 27개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말에 부정형이나 찍고 오세요. 그날 이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법률 규정이 분명히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형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형 문장은 95%가 틀린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요 말도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가, 자, 문제 풀 때는 무작정 찍으면 안 되고, 다음 중 옳은 것 하면 뭘 찍어야 되고? 긍정. 다음 중 틀린 것 하면은요? 뭘 찍으라고? 부정. 부정형을 찍어줘요. 그래야 95%의 확률을 가지고 만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자, 문제로 봐봐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거요? 틀린 거요? 뭐라고요? 틀린 거.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한다. 4번, 한다. 5번, 한다. 그럼 부정형 나오면 의심하는 거죠? 틀린 거 나오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위반할 수 있다죠? 조속히 위반할 필요성이 있으면. 없다. OX, X. 자, 근데 문제가 지금 뭐였어요? 틀린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찾았어요? 부정형부터 찾았잖아요.
다시. 자, 체급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중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 하면 우리는 일단 뭐 찾으러 들어간다? 부정형. 시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뭐 됐어요? 한다. 여기 뭐 됐어요? 한다. 여기는요? 없다. 여기는 한다. 여기는 뭐? 한다. 그럼 3번을 의심하면서 먼저 3번부터 째려보자는 거죠. 순서를 먼저 보는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 요청하면 할 수 있다요. 있다. 답 몇 번이에요? 3번. 자, 재작년 문제입니다. 주민대표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다 넣었어요. 뭐라고요? 주민대표회. 우리 이거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자, 문제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주민대표회는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추진위원회까만 가르치지. 그런데 문제가 보세요.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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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다, 없다. 야, 몰라. 다 5번이에요.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해? 이 문제는 모르는 문제였어요. 시험장에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철거사항에 관해서 시행규정을 정할 때는 가서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세입자도 권리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는 문제였거든요. 문제가 뭐였어요? 틀린 거. 찍어야 될 때도 그냥 찍지 말고 기술적으로 찍으시라고요. 이게 객관식 기술이고 방문가 클래스라고요.